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부터 백보좌 심판까지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 주의하실 것은 계시록을 전체적인 거에 텍스트로 딱 놓고 나머지 성경들의 부분 부분적으로 있는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셔야 말이 맞지요. 여기다가 맞추려고 계시록의 내용을 이렇게 끌어가면 이건 시간 순이 안 맞아요. 엉켜요. 막 엉키게 돼 있어요. 계시록을 두고 다른 데서 부분 부분적으로 설명한 걸 여기다가 이렇게 짜서 넣어야 돼요. 그래야 순서가 맞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한 구절을 보시고 거기 있는 걸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걸립니다. 분명히 걸려요. 어디를 봐야 돼요? 계시록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순서에 맞게 그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순서가 맞아요. 그 흐름만 정확히 알고 보세요. 자, 휴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수는 추수인데 첫 번째 성도들의 추수, 그러니까 휴거가 있었죠. 두 번째 추수는 뭐였냐면 포도송이 추수. 이거는 진노의 추수죠. 이 짓밟는 거. 예.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 일곱 대접 심판까지 봤죠. 그게 두 번째 이 불신자들에 대한 추수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한 결과로 이제 일곱 대접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땅에 붙고 물에 붙고 어디에 막 쏟는 그 내용이 나오다가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때, 그때의 중간에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하나가 구절이 쑥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암시인 거예요. 그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한 암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암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때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때는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든지 우리가 휴거되는 때라든지 자꾸 때를 얘기하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왜 요즘 교회에서 계시록을 하면 그렇게들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 때를 자꾸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비밀 휴거, 성경에도 없는 비밀 휴거라는 교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대요. 그 다음에 데려간대, 휴거 쫙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있고 나서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슉 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게 뭐예요? 갑자기 비행기들이 충돌하지요, 기차가 전복 사고가 나죠, 자동차 사고 나죠, 막 세상이 혼란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신학이 주도하는 때에 무디의 복음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때에 그 신학적인 사조를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 바로 영화계라든지 책이라 소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진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그 전에 휴거 있었어요? 지난주에 휴거 있었잖아요. 아, 이러면 또 지난주에 휴거 됐다고 이렇게 방송 듣는 분은 또 잘못 오해. 성경 배우는 이 프로그램상 지난주에 휴거가 있었죠. 휴거 내용이. 그 전에는 휴거 내용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지난주에 휴거 있었다는 내용으로 들으실까봐 이것도 걱정되네. 순서가 그랬죠. 오늘은 휴거는 성도들에 대한 추수, 일곱 대접 심판은 불신자에 대한 추수 내용이 지금 지난주에 벌어졌고 오늘은 이제 추수돼서 우리가 올라갔어요.
그 사건이 자세히 설명됩니다. 우리가 추수대에 올라가고 이 땅에 대한 대접 심판이 벌어집니다. 이때에 그 공중으로 올라간 이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오늘 설명이에요. 순서대로 가지요. 아, 우리가 지금 16, 17, 18을 뛰어넘었죠. 16장은 대접이고 17, 18은 그 연장선상으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제일 처음 부분 볼게요. 그게 바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입니다. 19장 1절에서 5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요 바로 전 내용이 뭐였어요? 대접 심판 내용이었지요. 그 대접 심판 내용을 설명하면서 거기에다가 한 음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음녀를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그 음녀는 대접 심판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가 누구냐면 17장 제일 밑에 보시면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이 여자가 바로 그 음녀예요.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게 음녀래요. 아, 음녀, 그러니까 여자, 그러니까 마치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죠. 근데 사람이 아닌 거고요. 그 여자는, 그 음녀는 큰 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버전으로 제가 보여드릴까요?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신이라 하더라. 음녀를 설명하고 있죠. 음녀는 도시예요. 이 음녀의 이름이 뭐냐면 그 위로 올라가 보시면 그게 바벨론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바로 일곱 대접 심판으로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무너지는 바벨론이 오늘 본문 1장에서 당연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연히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첫 19장 1절 내용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게 바벨론 심판하신 게 맞다, 그 얘기 당연하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더다. 그럼 잘 보세요. 인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인, 일곱 개의 인 중에 일곱 개 인, 일곱 개 나팔, 일곱 개 대접, 지금 대접하는 거죠. 그럼 처음 나팔 전 일곱 인으로 가보세요. 인은 징조장이라고 그랬어요. 인은 언제 했던 거냐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계시를,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었죠. 심히 통곡했죠. 그런데 울지 말라고 그랬죠. 누가 받았어요, 이거를요? 그렇지, 예수님이 받았죠. 예수님이 받아서 이걸 뗐죠. 그때 여기에 일곱 개의 인이 쳐져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인이, 일곱 번째 인이 떨어져야 이 내용이 읽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일곱 개의 인이 다 떨어져요. 떨어져야 돼요. 그럼 이 일곱 개의 인은 뭐라고 그랬죠? 징조라고 그랬어요. 징조장. 일곱 나팔 심판이, 계시록에 있는 이 심판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사인, 그 인이. 그래서 일곱 개의 사인이 지금 주어지는데 그 중에 네 개는 네 말 형태로 나와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말로 나왔고 그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다섯 번째 인이 떼지니까 누가 나타났죠? 그렇죠, 순교자. 순교자의 기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개의 인은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나타날 징조고 이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기도는 왜 7년 환란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라고 설명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이 순교자들이 뭐라고 기도했죠? 그러죠. 신원해달라고, 원수 갚아달라고, 우리의 이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이 7년 환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바로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요 오늘 본문에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랬잖아요. 갚았어요. 이제 여기서 갚은 거예요. 내용이 지금 여기까지 보이세요? 자, 이렇게 갚았어요. 갚고 나니까 그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갚으신 게 당연합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이 쭉 나오다가 그 밑으로 가보세요. 6절로 가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통치가 시작되죠. 우리 주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무슨 나라죠? 그게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시작될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의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벌써 시점이 안 맞죠.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시점은 언제냐? 그러면 따라서 휴거가 일어나고 그 밑에서는 일곱 대접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위에서는 혼인잔치가 이제 드디어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혼인잔치는 이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자, 음녀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녀, 바벨론. 그러면 성경에 바벨에 대해서 첫 언급이 나왔던 게 언젠가요? 아세요? 처음으로 바벨이라는 말을 언급했던 거. 그렇지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누가 그걸 주도해서 시작했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최초의 영걸이라 하는 니므롯이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럼 니므롯은 이 홍수 사건 후 사람인가요? 전인가요? 후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홍수 사건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죠. 자기 조상들이 너희 죄 지으면 안 된다. 그 표로 홍수를 예를 들어서 가르쳐줬겠죠. 그걸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아메리카 그 인디언들 있죠. 인디언들 벽화에 보면 나와요. 홍수 이 배를 이렇게 딱 그려놓고요. 그 안에 8명의 사람을 딱 그려놨습니다. 아니 이 인디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홍수 이 배와 8명의 사람을 그려놓고요. 그 전 태양은 이렇게 초승달처럼 두 개를 그려놨어요. 근데 그 밑에는 둥그런 태양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홍수 사건이 있기 전 봤던 하늘에는 물층이 있었죠. 두꺼운 물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끼고 거기 있는 태양을 봤기 때문에 태양이 두 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그들이 봤을 땐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홍수 사건이 있고 난 후에는 층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둥그런 태양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것들이 인디언들 벽화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어찌됐든 홍수 사건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디언들도. 그러니까 그 조상으로부터 배웠다 그 얘기죠. 계속 구전되면서 배워왔다라는 얘기예요. 이 님으로도요. 그런 홍수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모이자. 흩어짐을 면하자. 라는 뜻으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을 쌓잖아요. 결국 이거 하나님이 보셨을 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주권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면 다시는 그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하고 맺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그렇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이들은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홍수라든지 재앙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서 가운데다가 큰 바벨이라고 하는 그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기뻐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만들어낸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었어요. 바로 시작했던 인류는 홍수 심판으로 거의 몰살하고 8명만 남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은 시작하고 싶었어요. 죄를 멸하고. 그러나 인간의 몸속에는 그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죄의 요소가 우리 인간의 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그 일이 이제 또 벌어진 거죠. 그거의 첫 번째 상징물이 바로 바벨이었고요. 바벨탑이었고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얘기하죠.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무리의 대표적인 것들이 무너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바벨론이 바로 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부른 거예요. 이 바벨론을요, 그걸 음녀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짐승이 다스리는 국가의 수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바벨론은 도시라고, 그 음녀는, 그 여자는 도시, 큰 성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짐승 나라의 수도가 바벨론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다스리는 도시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대접 심판에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요라고 나오잖아요. 그 큰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짐승의 나라가 이제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기간이 정해진 게 그 기간밖에는 없어요. 그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음녀라는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음녀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될까요? 간단하죠. 단수로 음녀 그랬으면 그건 짐승의 수도 바벨론이지만 음녀들 그랬으면 쉬운 표현으로 하면 도시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되도록이면 도시에, 이렇게 막 번화한 도시에 이렇게 사시려고 하지 말고, 예, 조금 이렇게 벗어나려고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18장 4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계시록 18장 4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오래요. 나가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거는 이미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있는 그 상황은 이미 우리는 휴거대에 올라간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도시들, 음녀들에게서 행해지는 게 뭐예요? 거기에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도시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물론 도시 뭐 시골은 아니고 도시만 그렇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연방정부에서 뭐라고 학교나 이런 데 공립학교에 얘기가 내려왔어요? 나면서부터의 성에 따른 화장실이 아니고 성 정체성에 의한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하게 만들어라,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갔는 고등학생인데 저 여잔데요? 그럼 저는 그냥 여자 탈의실에 가서 그냥 갈아입는 거예요. 거기 있는 여자아이들과 같이. 여자애가 저는 남잔데요? 그러면 남자 탈의실에 가서 그냥 갈아입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모든 문화 속에 이 완전 온갖 더러운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쫙쫙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으로부터 빨리빨리 이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시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든지 경건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로 가야만 산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곳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기는 언제냐?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때입니다. 19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다 읽으신 내용이 그겁니다.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휴거되어 올라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휴거되어 올라간 성도를 말하니까. 그럼 그때에 유대인들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지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정금같이 되어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겠죠. 거기를 제가 아무래도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그러실 것 같아요. 스가랴서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무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3분의 2는 죽고 아마겟돈 전쟁과 이 여러 환란기를 거치면서 죽고요 3분의 1을 정금같이 그 은같이 금같이 단련해서 정금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부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래서요 계시록이든 뭐든 한 구절을 제가 먼저 읽고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게 어떻게 읽혀지시나 모르겠어요. 19절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예전에 저는 이걸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이 앞에 부분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앉은뱅이를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고쳤죠. 그 고친 사건으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째 자기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저들의 관원 그들이 무지함으로 했던 결과에 너희도 동참해서 바로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대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이른대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중생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란 얘기는 중생이 아니란 얘기죠. 제가 다른 버전으로 또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좀 내용이 다르죠?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지금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올라가셨죠? 그럼 보내시리라.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무천년적인 입장에서 이걸 해석할 때 중생이라고 해석하고 바로 여기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것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새롭게 하는 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들어가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구약 절기 내용으로 보면 7년 환란은 나팔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욤키푸르, 대속죄일, 그 다음이 초막절, 천년왕국이 초막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언제 용서돼요? 대속죄일에 용서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대속죄일에 용서되죠. 여기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앞으로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말이 맞잖아요. 예, 그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가면 맞아요. 이걸 자꾸 억지로 푸니까 안 맞는 거죠. 그대로 가면 맞아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신다 말 맞죠? 그때 오시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구약에 있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거요. 그 내용을 거기 보시면 이제부터는 그 성경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어떤 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가셔서 찾아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날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때 여호와의 날이 언젠가요? 그게 회복하시는 때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그때까지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누구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리라.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에 있죠. 여기 안 계신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24절을 볼까요?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이 날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구약을 보실 때요, 옛날에는 대체 그날이 무슨 날이야, 이게 무슨 여호와의 날을 뭐 얘기하는 거야 했지만 이제 여기서 너무 선명해졌죠.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딱 고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 저기를 읽어보세요. 와, 제가 그렇게 읽으니까 선지서들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옛날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는데 이제 너무 뚜렷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 얘기하고 있었구나 여태까지.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던 그 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는데 왜 예수님을 못 봤을까요? 선지서들을 보세요. 그 날에 메시아는 무엇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올 거예요? 왕으로 상징되어 있잖아요. 왕, 심판하시는 분으로 상징되어 있는데 실제 초림하신 예수님은 뭐로 왔어요? 속죄 제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하고 안 맞죠? 그러니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도 버려버렸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안 봐요. 랍비들이 그거 못 보게 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쭉 나와요. 예수님이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상이 거기 그대로 그려져 있는데 여길 못 보게 합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아이들 중에 누가 거기를 우연찮게 읽게 됐어요. 53장을, 이사야 53장 읽더니 어? 예수님이 메시아 맞네? 라고 반응을.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이 읽혀지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읽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만 해보면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가려졌어, 가려졌어. 그러니까 요 작업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해주면, 그걸 읽게만 해주고 이게 바로 그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다, 그게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걸 설명하면 그들은 그랬구나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이미 다른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재림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알고 있어요, 지금. 왕으로 오시죠? 실제 왕으로 오세요. 근데 우리는 정작 이걸 복음을 받은 이방교회는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까 보셨던 사도행전 같은 내용을 초림하신 예수님에다가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생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안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려져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모르고 있어요. 여기 오셔서 아셨죠? 계시록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오실 거라는 거, 이스라엘이 살아나야 하고 막 이런 내용들, 이스라엘이 살아나야 되는 그 가장 큰 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알리야예요. 알리야, 올라가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분명히 그거 이제 선지서들 쭉 보세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 부분에 나타나야 되는 징조, 표징으로 알리야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고토로 돌아오는 거, 내용. 그 내용이 나와요. 지금 그 알리야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써 반수 가까이가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유럽이나 이런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나 이런 데는 이미 유대인이라는 것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들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남미는 종교가 뭐예요? 천주교잖아요. 어쨌든 그들의
천주교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고 그 민족이 많아지면 이제 들어가겠죠. 내용이 다른 지역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지금 다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알리아를 하겠다고 했는데 종교가 뭐냐 해가지고 크리스찬 하면 안 받아줘요. 종교가 뭐냐 불교 그럼 오케이. 이런데 크리스찬 아 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게 빨리 열려야 돼요. 그래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미국하고 캐나다 땅에 특히 미국 땅에 어마어마한 수가 거의 반수 이상이 여기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알리아를 안 하려고 그래.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예, 삶이 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지금 자꾸 막 시도 때도 없이 로켓포 날라오고 하는데 여기서 편안하게 돈 많겠다 뭐 집 있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글로 가겠어요? 그래요. 이들을 마지막 포수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치듯이 여기 이들을 칠 거예요. 그럼 이들이 쫓겨가듯이 절로 갈 겁니다.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 상당히 많은 유태인들이 거의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고 알리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 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단체에 이렇게 헌금을 하면 한 사람이 거기로 갈 수 있는 비행기 싹시라든지 이런 걸 모아서 그들에게 주고 보냅니다. 이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실행하는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이들이 알리아에서 자기 고토로 돌아가고 나면 그럼 이제 시작되겠죠. 자 카운트다운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니까 이야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 오시는 때 그 앞에 있던 징조, 사인, 표징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때가 너무 가까이 온 거예요. 이게 뒤로 미룰 수도 없는 때가 너무 가까이 왔고요.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점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시간표는 점점 지금 닫혀지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닫혀질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지금 전도해야 돼요. 마지막 배에 탄 사람들일지 몰라요. 지금 전도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로 전도하셔야 돼요. 이 때를 지금 이방 크리스찬들이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보고. 초림하신 예수님에다 다 맞춰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에 맞춰져 있는 내용을 거기다 붙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고 이방인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방인의 때가 끝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어떤 사람들이 깨어서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시록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지금도 교회들은요 여전히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시는 게 있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안 구하고 하나님이 덤으로 더해 주시는 이걸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복이라고 하고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돌려내야 돼요. 그 작업이 여기 오신 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 성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한번 믿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구원 얻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잔치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손님들을 청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요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유구무원이언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을 못해. 할 말이 없어요. 그를 어떻게 했어요?
예, 수족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 뭐예요? 그게 행실이라니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 얻은 구원을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죠? 뒤질 수 있죠?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회개.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뭐라 그래요? 계속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며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하시잖아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유대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나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는 회개하랍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여기는 완료형으로 받은 자들은이라고 나왔어요. 원어에 완료형으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그 혼인잔치에 이미 받아 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올 사람이 없어요. 혼인잔치는 이미 휴거대에 올라간 사람들로 인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후에 누가 또 올라갈 게 아니에요. 없어, 없어. 완료.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끝났어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 신부는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이방교회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 흐름이? 자, 예수님의 재림을 보세요. 1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지금 이제 혼인잔치 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을 봐요. 그 전까지는 하늘이 닫혀 있었나 봐요. 이번에 봤더니 새로운 장면인데 하늘이 열렸어요.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절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퍼, 세마퍼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에요. 이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군대가 따라와요. 군대도 역시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럼 휴거대에 올라갔던 신부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그 군대 뒤에 따라오겠죠. 군대는 그럼 누구예요? 순교자들이 군대예요. 그들을 대표하는 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잖아요. 그들은 남자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군대예요, 군대. 그들이 예수님 뒤를 전쟁을 하러 지금 내려가는 거고 그 뒤를 따라 신부된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 내려가죠. 혼인잔치를 했으니까 같이 내려갑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여서 제일 앞에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탁 손을 들고 계시고 가자 하고서 이제 그 뒤에 군대들이 따라가고 우리가 같이 흙 따라가는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지상에서는 이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지금 치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하고 또 하늘에서 오는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무기로,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이 땅에 무기로 뭘 쏠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사일을 쏠지 뭘 쏠지. 대항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랬더니 그 하늘 군대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감람산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으로 쭉 예수님이 내려가세요. 그 장면이 스가랴서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스가랴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다 넘어갔죠.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이게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이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며 산이 지금 갈라지는 겁니다. 쫙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생겨야겠죠. 산의 반은 북쪽으로 가고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누구예요 여기 도망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우린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 산으로 도망해야 살아요. 왜 산으로 도망하지요? 여기 지금 밑에는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군대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을 펼치러 지금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산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면서요 동서로 산이 쫙 갈라지더니 반은 북으로 반은 남으로 쫙 움직이면서 엄청난 골짜기가 여기에 생겨납니다. 생겨나야죠? 유대인들이 거기로 가고 하늘에 있던 군대들과 신부들이 거기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산들의 골짜기 이가 아사렛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도망할까요? 혼비백산에서 그냥 가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봤다 누가 소금기둥 됐어요? 러세 안에 그렇게 됐잖아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그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밝지도 않고 낮은 아니에요. 어둡지도 않고 한밤중도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 그것은 주께서 아시는 한날이 될 터인데. 그치요? 무슨 날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주께서 아시는 날이에요. 그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날이 될 터인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녁때에 그것이 빛이 되리로다. 아, 어둑어둑해졌는데 빛으로 하늘 군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쫙.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뭐 표현이 안 되겠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뒤 쭉 이렇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있지 아니하고 그거 예루살렘의 사람이 안전히 거주하리로다. 이게 다 지금 천년왕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펼쳐질 건데 그 전에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졌죠. 그게 어떻게 양상이 가나 보세요.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다. 내려오셔서 어떻게 그 아마겟돈 전쟁을 왔던 이들을 치나 보세요. 그들이 발로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어 없어지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썩어 없어지고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속에서 썩어 없어질 거래요. 또 그날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고 각 사람의 손이 일어나 자기 이웃의 손을 친대요. 서로 치는 거예요. 지금 막 혼란 중에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기도원의 300용사 사건 때 일어났잖아요. 항아리 깨고 막 횃불 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치고 끝나버렸잖아요. 이 일이 여기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대대적으로 벌어질 거래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며 사방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두어질 것이며. 이 상황이에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 상황이. 이거 지금 스가랴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얘기가 나오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메시아 왕국 얘기구나 천년 왕국 얘기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다 그날 예언해놨다고요. 이거 아까 사도행전 3장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구약에 있는 선지서를 재미없게 읽지 마시고요 나를 중심으로 보세요. 와 그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계시록의 내용대로 보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부분 부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야 흐름이 맞아요. 지금 우리는 저 내려와서 이런 광경을 볼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막 싸우지 않을 거예요. 칼싸움하고 막 이거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돼서 스스로 막 자멸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사건이에요. 거기 성경 구절 제가 써놓은 것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40페이지 계시록 19장 19절 21절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하고 어린 양과 그의 하늘 군대가 붙는 싸움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유브라데 전쟁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다른 전쟁입니다. 이거를 이 무천년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세 개가 다 같은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놔버렸어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좀 이 성경을 계시록을 좀 잘 보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석해 놓는 바람에 이 계시록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죠. 다른 전쟁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 전쟁의 결과 아까 보셨죠? 스가랴 14장에 있었죠. 그 전쟁이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마지막에 던져집니다. 그 리더 했던 앞에 끌고 왔던 이 적장들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산채로 불못으로 그냥 던져져요. 원래 불못은요 백보좌 심판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최종 판결 받고 선고 받고 가는 곳인데 여기 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이들은 그냥 여기서 산채로 잡아다가요 그냥 최종 판결에 그 불못에 그냥 팍 던져버렸어요. 산채로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끝나버립니다. 이들은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계시록 끝에 20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20장 1절하고 3절에 이 20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용이 지금 흐름이 자 거기 있는 제가 써놓은 거기를 보세요. 무적행은 완전한 심판의 장소인가 아니면 임시 장소인가? 임시 장소입니다. 아까 짐승 나왔었잖아요. 그 짐승이 갇혀있던 곳이 어디예요? 그게 무적행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용이 열어가지고 빼냈잖아요. 그 빼나와서 처음에 이 땅을 혼란케 만들었던 재앙이 뭐예요? 그렇죠. 황충. 거 봐요. 다 아신다고 그랬죠. 황충의 재앙이었잖아요. 황충의 재앙. 그때 그 무적행에 갇혀있던 영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 그 많은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요? 이 땅에 모이는데 주로 도심지로 가서 거기 짐승,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처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무적행이 비어버렸죠. 이 비어있는 무적행에다가 이 용을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잡아다가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봉해버렸어요. 아무도 못 열어요. 그러나 기간은 얼만큼이요? 천년. 천년이 다 차면 어떻게 돼요? 잠깐 놓여요. 이게 또 참 신기하죠. 무천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이 천년기잖아요. 무천년기로 보면 지금이 천년기예요. 지금 용 어디 있어야 돼요? 무적행에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무적행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이. 그러니까 참 이게 참 그렇죠. 지금 무적행에 용이 갇혀 있대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용을 무적행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 둘째, 천년왕국 후에 잠깐 놓여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임시 장소에 넣어놓은 거예요. 끝이었다면 불못에 넣었지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할 일이 끝나버렸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거는 후 3년밖에 없어요. 그게 차니까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나 용은 할 일이 남았어요. 3번 그리고 그 후에 유황 불못에 던져져요. 20장 10절에 가면 세 번째로 불못에 들어갑니다. 3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끝나요 용은. 자 이제부터 천년왕국 들어가는 그 장면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4절입니다. 성경을 잘 따라가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목요일 저녁 11시 반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체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권투 세계 챔피언이었던 알리도 이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가끔 TV에 나올 때 보면 손과 머리를 심하게 떠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의 원인, 즉 무엇 때문에 신경세포가 파괴되는가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정확한 해답은 없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파킨슨병 환자는 수백만 명으로 추산되며 발병도 1년에 10만 명당 2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진전, 떨리는 것을 말합니다. 경직, 서동증,
행동이 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불안정한 자세 유지 등이 주 증상병으로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하게 되어서 생기는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파킨슨병의 가장 초기 증상은 피로감, 권태감 등이 있을 수 있고 휴식 상태에서 손떨림이 가장 흔하며 대화를 할 때 발음 또는 억양의 변화, 누웠을 때 또는 걷는 도중 방향 바꾸기가 힘들어지거나 걸을 때 팔의 흔들림이 줄어드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걸음을 시작할 때 어려움을 느끼거나 의자에 앉거나 일어서기가 힘들고 글씨를 쓸 때 글씨체가 작아진다든지 우울증, 침 흘리는 증상이 있고 나중에는 수면장애, 치매, 안검, 경련, 언어장애, 삼키는 장애, 체중 감소, 변비, 호흡장애, 소변장애, 어지러움증, 꾸부정한 자세, 발의 종창, 성기능 장애 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 그리고 물리적 치료가 있는데 여지껏 완치되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파킨슨병이 어떻게 완치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조기 증상이나 진행된 증상을 보면 피가 영양분을 신경세포로 운반하지 못할 때 이런 병들이 걸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치유와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더 많은 권력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더 많이 낮아지고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일이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더 많이 포기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정말 큰일이었기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낮아지셔야만 했습니다. 포기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이 원리대로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를 지키시는